충분히 자지도 않겠나? 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똥배라 똥배를 깼어. 깼어. 아 우리 김범이. 아 일어나셨어 일어나셨어. 김범이 좀 봐. 얼마나 이쁠까요 진짜. 아 의리기. 어때 보니까 어때 봐봐. 보니까 어때 보니. 김범아. 자잖아. 소리 질른다. 어디 확 때려버린다. 너무 철벽방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진짜 제 아들이라고 자기도 한번 해봐. 너무 많이 키우느냐? 맞아. 무난 떨기는. 아유 그러니까 지 자식이니까. 그 되게 낀다. 응. 일단 오셨으니까 세배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설날인데. 주범아. 안 오셨어. 안 왔어. 아니 이거는 내가 꼭 진짜 입혀가지고 인사시키고 싶었어. 준범이도 세배하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여보, 너 우리 아들 너무 팔꿈치 되는 거 아니야? 아 귀여워. 너 어쩜 좋아 이거. 아니 이봐. 아, 준범아. 아이고 할아버지 이거 안 해보셨다는데. 너 할아버지 만나서 반갑지? 곧 팔벌이 되시겠는데요? 됐어 벌써. 여기 앉으세요. 세배 좀 하고. 할아버지. 세배 또. 아유 해야죠. 그럼 앉아요 여기. 준범이 세배 잘해. 그래? 잘 봐. 세상에 우리 준범이 세배를 다 받고. 준범이. 생애 첫 세배 갑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귀엽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아 그래 너네도 고마워 건강해 준범이랑. 나는 준범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 어쨌든 올해 건강하게 지내.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일까요. 사진 찍자. 응 좋다. 나 아빠랑 셀카 찍은 적도 많이 없어. 와 보기 좋다. 오빠 준범이 사와. 첫 설날. 애교 있어. 뭐야. 아빠한테 처음으로 뽀뽀한 거야. 어, 병원에 살가 온 아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사진 찍는 찰나에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뽀뽀 한번 해봤는데 그게 또 사진이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아들아 너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고마워. 아빠도 그 마음 변하지 않을게. 어색하셔. 지금 어색한데 아닌데. 너무 좋아. 좋아. 어색한데 너무 좋아. 사랑으로 가득 찼다 지금 이 집. 자 만두를 빚읍시다. 아빠 애기 좀 봐줘요. 엄마랑 만두 금방 빚을게. 내가 애기를 보라고? 네. 아, 와 좋다 좋다. 아들도 안 봐봤는데 손주를. 야 기대된다. 39년 만에 육아 도전. 야 기대됩니다. 이제? 어?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오늘 할아버지가 슈퍼맨이야. 자. 네, 진정한 슈퍼맨입니다. 아빠 저렇게 저런 모습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이상하네. 어머니도 기대될 거예요. 자. 뭐야? 신고식을 제대로 하셨는데? 기저귀를 갈아보신 적이 있으려나? 갈아보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아빠 뭐하나 한번 보자. 주방 쪽으로 슬슬 갑니다. 아빠 그 옷을 썼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뭐? 기저귀 갈아주세요. 뭐?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어 해봐. 기저귀도 못 갈아. 아 빨리. 야 그때 안 한 거 복수하는 거 같다 지금. 아 어떻게 나 못 갈아. 아 빨리 내려놔. 걔 꽃이 물러. 아, 지금 해줘야 돼, 지금. 쌌을 때 바로 갈아줘야 돼요. 어머니는 재밌어, 지금. 빨리 갈아달려. 됐어? 울어, 울어, 빨리. 답답해요. 찝찝해. 네. 저기 가기 도전. 안 만져봤는데, 어떡해. 저게 빨리 안 하면 짜증내. 아이고. 저게 똥배리가 보채면 급해지거든요, 할아버지 마음이. 그래. 내비도 여기 신났어, 여기 신났어. 신났어. 야, 할아버지가 네 기저귀 하냐고 땀 흘리고 있어, 엄마. 어, 사이즈도 그래도. 와. 와. 손이 진짜 느려. 느려. 왜 이렇게 느려. 괜찮아. 할아버지 손 매콤하게 보라 그래.
동별이 울음이 그치지 않네요. 아, 같이 한숨 한숨 참았어. 아빠 안아달래요. 너 딱 그치네. 딱 그치네. 어, 그쳐. 어, 그쳤어? 이야, 아빠, 이야. 근데 아직 밑에는 마무리도 못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안기면 계속 안고 그쵸? 있어야 되는데. 잘 잤어요 어제? 굿모닝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은 똥별이. 무슨 거 아니? 와, 힘 세졌다. 내 파워가 이렇게 센가? 아침부터 재밌게 놉니다. 얼마나 귀여울까요? 아이 좋아 저 소리. 아유, 애기 소리. 맞아요.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빠가 너무 귀엽지. 어, 아빠가 아들 덕질해. 너무 귀엽죠. 네, 우리도 귀여워요 진짜. 맞아요. 근데 너 이거 코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빠 이거 식염수 좀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여기 보셔주세요. 그 와중에 뒤집게 하면 더 좋고. 왜냐면 코가 야, 이제 혼자서 잘 있다. 이걸 넣어줘야 돼요. 아유, 기다릴 줄 알고. 자, 쭈범 뜻. 어? 뒤집게 하나요? 뒤집어볼까? 고고고고고. 뭐 뒤집기는 뭐? 으쌰! 가뿐하게. 그러니까 뒤집기는 이제 취미로 하죠. 신기해. 손 신기해. 아이고 귀여워. 동그래 진짜 동글동글. 준범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 되겠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싫어하죠. 미안 미안. 아이고 아이고. 이 알아 이제 누가 빨리 넣어야 돼. 이때 넣어줘. 아, 한 번만 해.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 미안해. 아이들 코 안에 막혔을 때 저렇게 식염수를 한두 방울 넣어주면 뽕 하고 뚫리죠. 가느네. 어, 다 먹었다. 코 봐봐. 흘렸어? 코 보자. 깔끔해졌어. 어때? 기분 좋지? 어. 아우 시원한 겁니다. 아우 시원해. 기분 좋지? 거봐. 밀 때만 힘들지? 기분은 좋아. 아. 그랬어요. 살겠지? 그러니까. 아, 진짜 귀엽다. 준범아, 오늘 몸무게 좀 재보자. 그거 일단 하는 거 뒤로 하고. 준범이 오늘 오늘은 몇 킬로일까? 몇 킬로나 됐을까? 야, 너 그렇게 앉아서 되게 큰 애 같다. 그러게, 이제 의자가 작네. 아, 허리도. 이리 와봐. 좀 재보자. 준범이 과연 몸무게 몇 킬로일지 오늘은 뚜든뚜든. 몸무게 몇 킬로일까? 9kg나 나가 준범 때? 9kg! 야, 벌써 9kg나? 사람 몸무게 3배가 되는 게 돌이라 그랬는데 준범이는 단계월 만에 돌파했네. 9kg면 빅보이죠? 어, 자이언트 베이비네. 아유 베이비 진짜 많이 컸다 준범아. 야, 이거 활동이 점점 힘이 장사인데? 진짜 와, 허벅지 봐. 동별 아빠가 잘 늘리는 것 같다. 허벅지 통실통실한 거 봐봐 진짜. 아이고 그랬어요. 허벅지 천재. 준범이 안 그래도 지금 파닥파닥 거리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누워있는 게 심심해 그지? 응 심심해. 그렇다면 답답할 만도 하지. 똥베스 짜란. 뭐예요 그게? 아, 자 우리 팀 탑승합니다. 효자템이죠, 효자템. 맞아요. 저기서 애들 다 놀고. 애들 허리 힘 딱 생길 때. 에이, 커피 좀 마시고. 맞아요. 아이고야. 그때 아이들 이제 걷기 운동하는 거. 요새 여기 핫하대요. 아, 새로 사셨네요. 그래서 얌전히 앉아있는 또 그럴 때는. 준범 때 이거 봐. 오, 많이 옷구리 됐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요. 애기들 용품 신기해 죽겠어. 이게 핫템이래, 요새. 기다려라. 아빠 조립해 줄게. 그치. 볼 것도 많고, 됐다. 누를 것도 많고. 가자. 금범스. 음악. 금범스, 가자. 가자. 이걸 쏘서라 그러는 거래. 자, 과연. 자, 똥별파크 탑승입니다. 자, 과연. 잘 적응해. 와, 약간 표정이 별론데? 아이고.
불편해 한다고. 뜸만 뜸만 더 어떻게 좀 해봐. 뭐. 예, 진짜 짜증나, 씨. 아, 진짜. 무슨. 진짜 아빠 진짜 기대했는데, 잔뜩. 동글이 좋아할까봐. 불편하구나, 불편하구나. 아, 불편해, 뭐지? 아이고. 아니, 사실 아직 낯설 수 있어요. 아. 예, 지금 계속 누워있다가. 아,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앵무새가 뭐라 그랬어요? 앵무새 앞에서 오열했어, 지금. 봐봐, 친해지자. 앵무새가. 조금 더 친해진 다음에 앉아, 앉아. 그래, 그러자. 나비도 있고요. 그래, 그래. 방법 좋다. 이 방법 좋다. 자, 다시 한 번. 2차 도전. 도전. 아마존으로 가자. 아마존. 아마존으로. 자. 싫어. 오, 싫어, 싫어. 싫어. 아, 싫겠나. 아니래. 아이고. 야, 저 소문 진짜 싫어하는 거다. 알았어. 어, 빨개졌어. 알려줄게, 알려줄게. 이게 알아있어서. 오, 애들 다 좋아하는데. 오, 눈물까지. 아이고, 답답한 눈물. 그럼 요거 어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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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래, 요거. 그래, 그래. 요거 어제 새로 들어온 우리 집에 들어온 신상이다. 되게 싫어. 보여줘. 어떡해, 실패. 야, 다 당근해. 하지 마. 당근. 아빠는 당근 갖다 팔아버릴게. 하지 마. 아니에요. 이때대로 다 해요, 아버지. 아, 미안해. 내가 이거 좋은데. 약간 배신감 느꼈나 보다. 어, 안아주다가 자꾸 날 얻다가 이렇게 아빠, 주니까. 아빠, 맞아. 아빠 조금 편해보려고 했죠. 결국에 이거 저거 둘 다. 근데 이거 장난감이 이렇게 안 좋아할 줄 몰랐네. 아직 너무 역동적인가? 네, 좀 빠르긴 해요. 충격인데? 조금 있다가 하면 될 것 같아. 오, 이수 씨 운동된다. 진짜 계속 쌓여가요. 그렇죠. 잔뜩 났어. 애들 장난감에 어이구. 얹혀 사는 거지 뭐 나중에는. 야, 마사지 가봐야지. 어이구. 어이구 올래. 어, 마사지를 가보자. 마사지 해줘야 된대. 너 좀 있으면 성장통 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장운동이라. 자, 엄지발가락부터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돌려주시고. 자,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있네. 배를 까서 로션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장으로 쭉 내려가지고 I LA 러브 기억자 아닌데 지금 안 좋은데 여기까지 I love you. 야,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준범 때 화났어. 아빠가 더 신났어. 다시 한 번. 자, 아이 알았어. 일단 얘 여기가 주머 여기 복주머니야? 뭐가 가득 들었네. 바로야? 복주머니야? 효과가 있는데요? 왜? 아, 갈아달라고. 왜? 왜 얼마나 쌓길래? 잠깐. 진짜 맛있었어. 잠깐. 진짜 맛있었어. 헐.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어제 많이 먹었어요. 배 마사지 효과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 이야. 보여드림? 뭐야, 뭘 보여줘 또. 맛있었다, 준범아. 뭘 보여줘. 옷이라는 남의 애기한테. 맛있었다, 준범아. 아우, 아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옷이라는 남의 애기한테. 감동이 또 안 싸고 살아요. 너무하네, 옷이라니. 애기 똥이 뭐가 이렇게 무해. 저는 조절이 안 됐다고요. 아, 어떡해. 아이고, 많이 했어, 기저귀를. 야, 많이 하긴 했어. 야, 아이고야. 방에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준범쌤, 아빠를 닦아줄게요. 어, 이렇게 똥, 끈 많이 했어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기분 괜찮아졌어, 이제? 응? 장 마사지 덕에 시원하게 비었네요. 한글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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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어미가 좋아하는 엄마가 성근을 해. 무슨 소리지? 아, 노래 부른 거 아니었어요? 전화한 거 아니었어요? 뭐야, 나 여기 있는데. 야, 시끄럽혔네. 가만히 들어봐, 진짜 무서워. 아, 녹음이 들린 거야. 나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이거 틀어놓으니까 준범은 잠 안 자고 엄마가 잠 자도 잘 자더라, 옆에서. 현이가. 어머, 뭐야, 이상하다. 색깔 너무 웃더라. 아름답다. 그쵸. 똥배스! 똥비리가 그 새끼 했어요.
동글쓰면 밥 먹어야 돼. 야, 동글이가 어? 맘마 타이밍을 알아. 그러네. 딱 맞춰서 깨어났네. 자, 청경채 이유식 잘 먹어야 될 텐데. 자, 과연. 야, 이선 아빠가 만든 청경채 이유식. 입맛에 맞아야 될 텐데. 그치. 빨리 밥 줘라, 우리 애기. 밥 줘라, 밥 줘. 난 청경채 이유식 있는 줄 몰랐어요. 저거 좋아요, 자, 정말. 아, 맞다. 물. 맞다. 아니, 줬다 뺏는 게 없어. 똥배수 물 먹어야지, 이거. 야, 빨리 줘요, 원래 빨리. 물 한 모금 먹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와, 진짜 이건 거의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인 정신으로 아빠가. 아, 이 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손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똥배수. 아, 청경채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야! 어? 약간 찡그리는 것 같은데? 어때, 동별아? 어때, 어때? 얘기를 해봐. 약간 미간이 찌푸려져 준 것 같은데? 더 달라고? 걸렸어, 걸렸어. 청경채 잘 못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똥별이, 아. 아이고야. 아이고. 달려드는데요? 먹으려고? 맛있어. 알았어. 맛있어. 아이고야. 빨리 주세요. 여기가 이유식 맛집이에요. 그죠? 통째로 좀 마시겠는데요? 아, 잠깐만. 더 달라고? 잠깐만. 자, 진짜 아빠가 정성껏 만든 보람 있네요. 무화지경인데, 거의? 세상에.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저 어미새 향기잖아. 맛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오, 귀여워. 야,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나 보다. 아, 맛있겠다, 청경채 유지. 청경채 너무 잘 먹는다. 청경채 죽게 먹을 수 있어, 오늘. 예, 예, 오늘. 땡긴다. 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야.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벌써 끝났어. 잘했어. 우리 나 진짜 잘 먹는다. 청경채 유식도 성공이네요. 성공입니다. 대성공. 트름. 바로 트름까지. 소리 엄청 크다. 너무 잘 먹었구나. 야, 뭐야. 소도 이거보다 트름 소리 작겠다. 너무 귀여웠어요. 응? 아빠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기저 갈아줄게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기저 갈아야죠. 팬티형. 벌써 팬티형 입어. 쑥쑥했구나. 왜 이렇게 작아? 아이고, 형 끼는구나. 작아. 아이고, 토실토실. 많이 컸다. 아이, 배불러서 기분도 좋아. 아우, 공댕이도 예뻐, 진짜. 자, 박력 있게. 사사사사. 아, 저 살냄새 진짜 좋네. 오동통통. 아이고, 속살 뽀해라. 이거 할머니가 사준 거예요. 오, 살기. 그죠? 아, 할머니 안목 너무 좋으세요. 웰컴 투 똥별 월드. 또 뭐지? 뭐야, 또 새로운 건가? 그때 그 점핑이랑 또 다른 거네요. 오. 그네 같은 건가 봐, 이거는. 그네인가? 이거 기대시고. 기대해도 안 그러면 콩 하면 안 돼요.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거는. 여기 잠도 솔솔하고 좋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 이렇게 하면 잠 솔솔하죠, 아이들. 너무 좋아한다, 똥별이. 좋다. 그네 이렇게 잘 타요. 그네 좋아했네. 야, 고객 만족도 최상인데요. 아이고, 똥별이 웃음소리. 똥별이 웃음소리에. 아빠도 행복하고, 똥별이도 행복하고. 숨 넘어가게. 숨 넘어간다. 그렇게 신나? 일로 와. 동별아. 아빠 신나는 거 해줄 거란 말이야. 진짜요? 지난번에 로봇 청소기 좀 약했어. 어? 로봇 청소기를 대신할 새로운 육아템이 등장하나 본데요? 올래! 뭐지? 이게 뭔가 싶을 거다. 우와!
우와, RC카. 우와. 아, 이거 리모컨으로 조정하는구나. 아, 리모컨 좋아요. RC카 저게 힘이 되나? 그러게요. 궁금한데. 궁금하다. 어, 일어나려고, 일어나려고, 일어나려고. 혼자 일어나려고. 어, 일어나. 좀만 힘만. 아이고, 아이고, 아직 안 돼, 안 돼. 일단 만족, 아빠는 만족. 아, 근데 여기 똥별이가 탄단 말이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야, 나는 왜 저걸 해줄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와. 드라이브, 드라이브. 갔으면 좋겠다. 그러게.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자, 하나요. 간다, 우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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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우와! 빰빰빰빰빠밤! 우와! 왜 좋아한다? 내가 신난다! 좋아하네! 야,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진짜. 이야! 이건 청소대랑 느낌 다르죠, 진짜? 다르죠, 다르죠. 어. 잡아라! 진짜 저건 제대로 된 드라이브죠. 이야, 힘 좋다, 엘시커. 이야! 비켜라. 너무 재밌다.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오늘 외출을 할 거예요, 춘범 뜨. 외출요? 이거 타고? 설마? 가자. 어, 설마 진짜? 아, 아니네. 저것도 챙겼어요, 근데. 아, 지친다. 그렇지. 힘들지. 준범트 다 왔다.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 가는 걸까요? 여기 어디예요? 은행인데요? 우쌰쌰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오셨어요? 아, 저 통장 발급 받으려고요. 요새는 아이들이 체크카드 그 카드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제에 관련된 교육을 좀 미리 좀 이렇게 해두면 좋지 않을까. 누구 안 돼요? 똥머리 안 돼? 교육을? 아, 좀 이른감이 있는데. 아, 그래도 경제 교육 좋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고 해요. 근데 2세 때는 조금 빠른 감이 좀 있긴 하네. 지금 여기 아빠가 왜 왔냐면은 준범이가 받은 세뱃돈 있잖아요. 어? 세뱃돈? 여기를 맡겨가지고. 와, 너무 좋다. 안전하게. 왜냐면 현금을 갖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와가지고 저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두 살 때 마통도 뚫고 그런 거예요. 마통은 뭐예요? 알았어요. 어, 마통은 뭐지? 마이너스 통장인가? 아빠 말 듣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아, 준범트 등장! 고객님은? 아, 자, 준범이 왔어요. 똥별이 맞나요? 똥별이 맞아요. 아, 너무 귀여워요. 똥별씨 인사해. 어른들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 똥별이에요. 안녕. 엄청 귀엽죠? 똥아줌님 안녕. 똥별씨 인사해야지. 그렇죠. 그치? 너무 귀엽죠, 똥별이. 팬미팅 됐어요. 이제 국민학이에요. 진짜 똥별이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던데. 맞습니다. 똥별이 생애 첫 통장 만들려고 왔거든요. 아, 통장 만드시려고 왔어요? 네. 고객 등록부터 먼저 할게요. 네. 준범아. 우와, 준범이 고객 등록한대요. 준범이 이름으로 이제 통장 생기는 거예요? 가져오신 서류 한번 주시고요. 서류부터 드려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 떡봉. 이거 저희 그 서류고요. 뭐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도장? 도장 벌써 만들었나? 어? 준범수 탯줄. 와. 아, 이거 탯줄로 해서. 와, 도장 만들었구나. 통장을 애기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지금?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주택청약이랑 네. 입출금식 통장, 마이미래 통장인데. 입출금식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그래서 이제 통장 개설 들어갈 거고요. 통장 비밀번호 하실 거 네 자리 한번 눌러주세요. 어? 비밀번호라고요? 뭘 하지? 잘 정해야 되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아, 까먹으면 안 되죠. 의미 있는 번호였으면 좋겠다. 비밀번호 비밀이야. 비밀이라서 안 알려줄 거야, 주문이 또. 내 비밀번호인데 왜 내가 몰라? 그러니까 왜? 똥별이 비밀번호인데. 똥별이한테 숨기고 있네? 네, 자제분 성함 적어주시고요. 자제분? 맞잖아. 저희 엄마 처음 들어봐요, 자제분. 아, 처음 들어봤구나. 자제분. 동별이는 이상한 아빠의 자제 맞죠? 면중범.
아, 탯줄 도장까지 찍으면 완성이네요. 똥별 우와! 감사해요. 우와, 이거 너무 감동인데? 우와, 똥별이의 첫 동장인가 봐요. 우와, 귀여워. 와, 기분 진짜 묘하겠다. 완전 똥별. 진짜 귀여워. 야, 대면까지 넣어주는 센스. 아, 기분이 묘하시겠어요. 네. 잠깐만, 몇 시야? 12시 아니에요? 오, 밥 먹을 시간이구나. 예, 밥만 먹을 시간이구나. 그, 육아 그거 없죠? 육아 휴게실. 왜 없어요? 애기 통장 많이 만들러 온다면서요. 애기를 데리고. 아, 애기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안 데리고 오죠. 진짜요? 맞아. 그럼 제가 약간 극성인 거죠? 이해는 돼요. 그냥 경험시켜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뭐 다 경험해주고 싶어 하죠. 약간 그거잖아요. 실명 확인 이런 것처럼. 약간 확인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네, 은행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해한답니다. 몰랐는데 난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줄 알았어. 저 분이 한 번만 먹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때 놓치면 안 되니까. 맘만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여기 사용해도 되는 거죠? 아, 저기 그래도 휴게 공간이 있네요. 아, 똥별이 구경 났네. 너무 귀여워. 은행원 분들이 점심시간을 맞아서 똥별이 구경 나오셨죠. 야, 똥별이 인기가 실감나네요. 그럼요. 우리 또 화제의 출연자잖아요. 맞아요. 국민학